근데 내가 만약 요리는 난 진짜 소질이 없다 이래가지고 좀 내가 좀 어떤 걸 해야 될지 어떤 취미 생활을 좀 이중 생활로 발전시킬 수 있을까 모르는 분들에게 좀뭐 기준이나 힌트 같은 걸 주신다면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그거, 그러니까 사실 취미를 저는 그한네 가지 정도로 크게 네 가지 나눠봤어요. 정도. 어떤 걸로 나눠봤냐면, 막 도전해보는 거. 앞뒤 가리지 말고. 그 다음에, 좀 단계적인 건데, 그 다음에, 목표를 세워서, 그 목표를 좀 내가 성취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취미. 그 다음에, 이거를 갖다가 얼마나 좀 이제 그 지속 가능한지. 지속 가능한 그런 취미. 그 다음에, 결국은 마지막에, 이게 누구랑 할수 있는 취미냐? 나 혼자 할수 있는 취미냐? 좋죠. 근데 가족들과 함께 할수 있는 취미냐? 그래서 도전해보는 취미가, 아까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답이 있을 수 있는데, 한 50, 제 책에도 한 50개를 적어보라고, 막 적어보라고 나와 있어요. 그쵸. 뭐냐면, 보통 취미를 적어봐. 그러면 딱 3개 적고, 그 다음 못 적어요. 왜냐면, 이제 현실을 생각하거든요. 내가 하고는 싶지만, 뭐, 이 시간 내가 퇴근해가지고 이거 할수 있는 거 아니야. 이거 돈이 많이 들어. 막 이제 막, 이러고 현실적인 벽을 생각하다 보면, 3개나 5개까지 적다가 이제 끝나요. 근데, 그거 다 없애버리고, 그냥 떠오르자마자 0.5초 만에 떠오르는 것들 있으면 막 적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책, 쓰면서도, 예전에 적어놨던 것들을 한번 몇 가지 있었는데, 뭐, 그때는 50개는 아니었어요. 한 30개 정도 됐나? 근데 이제, 책에는 딱 50개 정도 또 써야 될것 같아서 제가 더 다시 한번 해봤어요. 50개 리스트를 다시 한번 써봤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그 현실감 있게 쓰기 위해서는 그책 쓰는 딱그 챕터 쓰는 동안에 50개를 막 써봤어요.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너무 생뚱맞은 것도 있긴 있어요. 있는데 딱 생각나면 0.5초 만에 써보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중에 현실성 아니면 진짜 이거는 이거는 내가 죽기 전에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이거 해봐야 되겠다 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도전해보는 취미들을 하나씩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 도전해보는 취미를 이제 1단계라고 정하신 거잖아요. 이 도전해보는 취미를 1단계 정하신 이유가 혹시 있으신가요? 왜냐하면 이게 전문용어로 롱리스트 리스트를 많이 갖고 있어야 그중에 내가 픽할 수 있는 게 많잖아요. 그래서 막 생각해야 돼요. 기분 좋을 때는 100개도 한번 할수 있겠죠. 50개 정도 하면은 그 중에서 뭐한 20%만 골라낸다 하더라도 한 10개는만 고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2단계, 3단계 넘어가면서 그 50개 풀 안에서 고를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근데 물론 이제 도전해본다고 해서 다꼭 지속해야 되고 뭐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해서 너무 현실적이지 않는 거. 그건 장기 플랜으로 놔두는 거죠. 내가 경비행기 조종사도 있어요. 해보고 싶어, 진짜 솔직히, 지금 당장. 근데, 어떻게 할수 있겠어요? 지금 시간도 안 맞고 하는데, 언젠가는 해볼 거야. 이 정도의 어떤, 아름다운 그, 뭐냐, 나의 어떤 소중한 그 목표를 하나 놔두는 거죠. 이런 도전해보는 취미가 필요한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냥 이런 취미들을 막 적어봐라. 그러면은 아까 그 도전해보는 여러 가지 취미들이, 막 섞여 있어요. 그래서 이게 자기 나름대로 정리가 잘안 되거든요. 그래서 도전을 자기가 평생 내 인생을 좀 재밌게 살아보자고 이제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 내가 평생 해보고 싶었는데 못 해봤던 것들이 있어요. 이 도전해보는 취미에. 있죠. 그래서 한번 그런 생각을 해보게 하는 거예요. 약간 이 버킷리스트랑 좀 비슷한 느낌이 비슷해요. 있어요. 비슷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꼭 내가 뭘 얻는 것도 버킷리스트지만, 그러니까 뭐 물건을 얻는 거, 그건 사실 취미는 아니잖아요. 돈이 많아야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내가 두잉 하는 것 내에서, 그러니까 취미는 주로 내가 두잉 하는 거잖아요. 그 안에서 도전해 보는 거예요. 작가님은 이제 어떤 취미들에 실제 도전을 해보셨어요? 거기에, 국악 국악? 판소리에 도전해 본 적이 있어요. 판소리요? 되게 안 어울리잖아요. 그래서, 한 3개월 해 봤는데, 재밌어요. 제가 왜 그걸 했었냐면, 내가 태어나면서 나랑 전혀 상관없을 것 같은 거. 내가 앞으로도 이거 잘안할것 같은데, 지금 한번 안 해보면 좀 나중에 섭섭할 것 같은 거. 뭐 그런 걸 하다가 생각을 하고 있어. 뭐가 있을까? 그런 타차에 마침 친구 중에 국악을 하는 친구가 있었고, 국악원을 운영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자기가 이제 여러 명사 중에 명창님들 모시고 네네. 그 약간 일반인들 상대로 네. 클래스를 하나 만들었는데 아~ 뭐 해볼래?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와중에 딱 그게 맞잖아요. 네, 내가 보세요. 그 판소리가 내가 평생 해보지도 않았고 그렇죠. 앞으로 이걸 더 할 것 같지도 않고 네. 근데 한번 안 해보면 좀 섭섭할 것 같은 거였어요. 그렇죠. 3개월 제가 이제 판소리 그 수군가를 좀 했는데 네. 지금 뭐 아무 생각도 안 나고 네. 물론 그때 저를 가르쳤던 이제 명창님은 네. 실제 그 무형문화재가 되셨어요. 윤진철 명창님이라고. 네. 그래서 남는 건 이제 그분과의 인간관계만 남았죠. 아, 네. 그렇게 도전해보시고 끝나신 네. 거죠? 끝났죠. 그래서 어때요? 이게 네.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 나는 여기까지밖에 안 되는 사람인가 봐 이럴 필요 없어요. 아 도전하는 것 자체의 의미. 아 나는 이거랑 그렇게 맞는 사람은 아니었구나 이렇게 의미를 부여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짧게나마 해서 아 그 뒤로 국악에 대해서 조금 더 열린 기능 갖게 됐죠. 물론 이제 요즘에 또 풍류대장 되게 유행했잖아요. 네. 엄청난 크로스오버 국악 크로스오버 저 보면서 약간 눈물 났어요. 물론 이제 여성 호르몬이 많이 나오는 나이여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게 귀가 약간 되게 이제 그런 그 예민한 부분들을 건드려주면 이게 막 그 뭐냐 주파수가 맞는 그런 느낌이 들 땐 가끔 눈물이 나더라고요. 근데 너무 그 감동스러워서 그 노래하시는 분들 국악 크로스오버 좋았어요. 그래서 근데 그게 굳이 이제 갖다 붙이자면 그때 이제 판소를 좀 배웠기 때문에 좀 들을 기가 생기지 않았나 이런 생각인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아까 뭐 등산 얘기했지만 꼭 산에 정상까지 올라갈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예. 이 도전해보는 취미 같은 경우에도 내가 한번 해봤다. 해봤다예요. 해봤다. 여기도 충분한 의미가 있다. 맞아요. 2단계는 이제 목표를 갖는 취미를 말씀하셨다고요. 이 목표를 갖는 취미가 필요한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그 1단계하고 다르게 이게 그냥 뭐 도전해봤다의 의미로만 끝나버리면 그냥 나중에 돌이켜보면 수도 없이 많은 도전만 있지 남는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남겨보자. 이거는 내가 도전을 했고 내가 어느 정도 목표를 세워서 여기까지는 가봤다. 근데 아까 등산을 다시 예를 들자면 난 도저히 내 체력에 저 정상까지 못 가겠어. 그럼 중간에 끝났잖아요. 도전했다가 그 의미로 그냥 끝나는 건데 근데 내가 그 중에 해볼 만한 것들이 있을 수는 있어요. 제 이제 책에 뭐 여러 가지, 열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보컬 트레이닝 받아서 내가 한번 오디션 프로그램 나가보자. 이제 저는 그 노래방 가서 그 마이크를 주도하는 입장인데 물론 요즘에 겸손하게 다른 분들한테 마이크를 넘기긴 하죠. 그래서 근데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하고 하다 보니까 근데 사람들로부터 네가 노래 어떤 트레이닝을 받았다면 보컬 트레이닝을 받았다면 좀 더 잘할 수 있었을 것 같다라는 뻔뿌지를 좀 받았죠. 그래서 그래? 그러면서 진짜 해보고 싶은 마음이 좀 있고 물론 아까 바로 해볼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진짜 이건 좀 계획을 세워서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좀 얼굴이 두꺼워져야 되겠지만 더 오디션 프로그램 나가서 예선에 떨어지더라도 오디션 프로그램에 나갔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목표니까 내가 1등을 해보겠다가 아니라 그래서 그 목표를 한번 달성을 하게 되면 성취감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에 앞서서 제가 드럼도 우리 아들하고 같이 처음 배우기 시작했어요. 근데 처음에는 제가 하고 싶어서 얘를 꼬셨는데 얘는 처음에 나 하기 싫어 막 이랬다가 근데 지금은 이제 제가 또 다른 인지생활을 하느라 바빠서 저는 이제 드럼을 중단했어요. 하다가 또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집단 뭐 교육을 할 수가 없어서 우리 애는 아직 초등학생, 막내는 초등학생이어서 조금 더 시간이 더 걔한테는 나보다 많으니까 이제 걔는 그냥 꾸준히 하고 상당한 수준이 지금 올라와 있죠. 근데 타악기가 상당히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재밌어요. 아, 말씀 들으니까 아드님도 이중생활을 하시는 것 같아요. 걔는 지가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죠. 아, 그래요? 아니, 그 책에 보니까 이제 목표를 가는 실사례로 전통주도 계셨다고요? 맞습니다. 제가 실제 그 책 쓸 때는 저의 이제 리스트에만 있었는데 올해 제가 1월달, 2월달, 그러니까 한 8주 정도의 그 과정인데 전통주 빚기에 도전을 했죠. 그래서 그 또 배우려면 확실한 분한테 배워야 되기 때문에 그 우리나라 전통주 명인 박록담 선생님이 계세요. 이름 느끼지? 포스가 박록담 선생님. 다르네요, 딱 전통주와 연관되어 있을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실제 그분이 그 이제 경복궁 옆에 서촌 그쪽에 실제 전통주 연구소가 있고 그래서 한 저희 클래스가 한 열몇 명 분들이 8주간 해서 실제 누룩 빚는 것부터 그다음에 누룩하고 이제 전통주의 원료가 되는 이제 이런 죽이라든지
뭐 밥, 거두밥이라고 네. 거두밥, 그다음에 설기떡 같은 걸로 해가지고 실제 술 담궈놨어요. 이제 그런 과정들을 해서 8주 네. 동안에 너무 짧잖아요. 네. 그래서 내가 우리가 술을 이제 술을 빚는다와 담근다의 좀 차이도 있어요. 아, 술, 그래요? 술을 빚는 거죠. 누룩을 통해서 발효를 통해서 얻는 술은 술을 네. 빚는 술이라고 그러고 네. 담근는 술은 그냥 내 어떤 그 술이 술로 추출되어야 될 그런 인삼이나 아,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네, 소주를 내 부어놓은 네. 그 담근 술. 아, 그래서 이거는 네. 전통적으로 우리가 잘 안 네. 보죠. 그래서 어떤 누룩을 통해서 발효돼서 얻어지는 그런 빚은 술. 네. 그걸 했고 지금 몇 번의 과정에 거쳐서 제가 숙성시켜 놓고 네. 저희가 곧 이제 또 부르면 네. 그간에 이제 좀 텀은 있겠죠. 그쵸. 우리 술이 다 빚어져서 익었다. 네. 그러면 이제 연락을 받으면 네. 또 가서 맛있는 이제 일이 아... 벌어질 거예요. 네. 아직 이제 시음은 안 하신 거예요? 시음 안 했죠. 우리가 만든 술을 시음 안 했죠. 네. 아직. 네. 그래서 그러면서 전통주의 유래에 대해서도 알게 됐고 그 다음에 만드는 과정이 되게 어렵고 네. 그 다음에 일본식 어떤 사케 만들어지는 과정과 네. 그 다음에 와인 만드는 거 이런 것들이 사실 발효라는 관점에서 보면 네. 똑같은데 네. 공정은 좀 많이 다르더라고요. 네. 어떤 식으로 해서 발효를 시키는지도 아. 좀 다르고 그래서 좀 어디 가서 이제 컨텐츠가 생긴 거죠. 그쵸, 그쵸. 술 마실 때 한 네. 1시간 정도는 그쵸, 그쵸. 같이 네.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 근데 술을 다시 빚어봐 그러면 네. 지금은 이제 알겠어요. 네. 이런 거죠. 네. 아 근데 진짜 말씀만 들어봐도 진짜 삶이 훨씬 더 풍성해지는 것 같아요. 이 모든 게 네. 남들은 너 이렇게 부지런하냐라고 해요. 네. 다시 돌아가서 제가 한 번 더 이야기를 하자면 네. 재밌으니까. 재밌으면 부지런해지고 계속 하게 되더라고요. 그 밑바탕에 이제 본질은 재미라는 네. 게 깔려 있어야 돼요. 맞아요. 그러다 보면 남보다 시간을 좀 더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네.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말이 책의 타이틀에도 인생을 두 배 즐겁게 네. 산다 이런 말이 남보다 조금 부지런해져갖고 남이 안 하는 뭘 안 하고 있는 동안에 나는 뭘 하잖아요. 네, 그쵸. 근데 그냥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재밌어서 하잖아요. 네, 그럼 인생을 두 배 즐겁게 사는 거죠. 이 3단계로 이제 지속할 수 네. 있는 취미생활이더라고요. 네. 이 3단계 지속할 수 있는 취미생활이 필요한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이거는 네. 그러니까 아까 목표를 달성했으면 네. 또 거기서 그냥 끝날 수도 있어요. 근데 그쵸. 이거는 내가 나이가 들더라도 꾸준히 유지해야 되는 취미예요. 이거는 네. 답이 이미 나왔는데 네. 또 독서라든지 네. 그다음에 뭐 공부, 뭐 독서를 네. 통한 공부도 있을 수 있지만 네. 공부, 네. 운동 이런 부분들이 제가 네. 지속할 수 있는 취미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게 사실 처음에 시작할 때 네. 아까 작심 사례 대표적인 사례죠. 네. 우리 어렸을 때 이제 물론 어렸을 때 네. 책 읽어라 해서 뭐 강제로 숙제하느라고 책을 읽었거나 그렇죠. 아니면 뭐 공부 뭐 저희 때는 맨투맨 뭐 성문종합 이런 네. 책들이 또 유행했어요. 그래서 보통 앞에 한 10페이지 정도까지만 책 감았고 그 다음에는 다시 책꽂이에 꽂혀지는 네. 근데 지금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들고 어쩌다 중년이 됐지만 네. 이제 그런 거 뭐 내가 입시를 위한 그런 게 아니잖아요. 네. 내 필요에 의한 거 네. 세상이 또 많이 변하다 보니까 새로운 어떤 개념들 새로운 네. 기술들이 오면 그걸 뭐 전문가가 되라는 게 아니라 그런 변화되어 가는 그런 것들 중에서 내가 관심 있는 것들을 하나씩 정도는 읽어놓고 네. 그래야 또 새로운 시대를 사는 사람들하고 대화가 되잖아요. 네. 근데 그게 공부라고 할 수도 있지만 네. 또 같은 책을 통해서 얻고 네. 또 뭐 다른 뭐 유튜브 채널이든 네. 그런 쪽에서 얻어서 내 어떤 그 삶의 컨텐츠가 풍부해질 수 있게 네.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운동도 그런 의미에서 네. 사실 건강을 잃으면 그쵸. 삶의 질이 급격히 떨어지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운동도 꾸준히 해야 되겠고 그렇습니다. 제가 그럼 작가님이 네. 지금 하고 네. 계신 지속할 수 있는 취미로는 네. 독서와 운동인가요? 독서와 공부 쪽입니다. 아, 네. 운동은 아니고 운동은 지금 이제 네. 숨쉬기 운동을 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네. 운동을 역시나 이게 제가 완벽한 인간은 아니기 때문에 네. 운동을 목표는 세워놨지만 계속 우선순위에 밀리고 있어요. 아... 네. 그렇다고 허랑방탕한 생활을 네. 하고 있지는 않지만 네. 어느 정도 체력관리 정도는 하고 있지만 운동다운 운동을 제대로 하고 있지는 않고 계획을 세워서 하는 네. 운동은 안 하고 있다는 말씀인 거죠. 지금 4단계는 이제 혼자 할 수 있는 취미와 같이 네. 할 수 있는 취미. 그렇죠. 이게 필요한 네. 이유는 어떤 걸까요? 이게 궁극인데 네. 이제 아까 가족과의 분리가 이중생활이 아니다라고 계속 이야기했던 것처럼 네. 내가 가족과 할 수 있는 취미가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나 혼자 좋자고 하는 여러 가지 취미들이 있겠죠. 나 혼자 그쵸. 할 수 있는 취미. 그쵸. 근데 그러면은 그 시간만큼, 그 공간만큼은 계속 가족과 어쩔 수 없는 분리잖아요. 네. 그러면 아까 말했듯이
더 이상 너랑 이야기하고 싶지 않으니까 너는 거기 가 있는 거, 난 지지해. 이런 배우자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가족과 함께하는 것들은 반드시 만들어놔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대표적인 게 책에도 호캉스. 호캉스가 취미냐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취미 맞아요. 왜냐면 이거 나름 상당한 노력이 들어가거든요. 네. 왜냐면 아니면 돈으로 싸발라야 돼요. 아, 네, 그죠. 네. 호캉스는 돈 쓰는 거 아닌가요, 그냥? 아, 네. 나름의 리서치를 잘 하게 되면 네. 뭐 그보다 한 20, 30%는 싸게 갈 수 있죠. 예, 어차피 예. 뭐 아주 싸다고 말해서 돈이 하나도 안 든다 이렇게 말할 수는 어렵죠. 호캉스인데. 네. 근데 내가 잘 알아보면. 네. 근데 그 중에 이제 그것도 사실은 알아보는 것도 네. 귀찮은 일이거든요. 그렇죠, 당연하죠. 네. 저는 이런 측면에서 이제 스사사. 이게 이제 그 네이버 카페인가? 뭐 거기서 이제 스마트한 사람들이 카드를 스마트하게 쓰는 사람들 네. 뭐 그런 거였어요. 근데 요즘에는 그런 카드 프리미엄 카드 이런 것들이 혜택이 많이 줄어서 별로 관심이 없는데 네, 네. 오히려 이제 스팟으로 싸게 나온 뭐 이런 호텔을 네, 네. 잘 잡는다든지 그다음에 숨겨져 있지만 뭐 정보력이 좀 있어서 네. 되게 힐링하고 올 수 있는 좋은 어떤 네. 사이트의 어떤 그 레지던스라든지 이런 것들 정보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은 뭐 공부라고 하기까지는 좀 그렇지만 네. 상당한 노력이 필요해요. 그래야 그만큼 더 싸고 네. 질 좋은 것들을 누릴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죠, 그렇죠. 네. 아, 이건 가족들이 너무 좋아하겠네요. 좋아합니다. 이건 무조건 성공해요. 그러니까요. 무조건 성공할 수밖에 없는 게 제가 많은 경험에서 실패 사례를 통해서 얻은 건 결국은 호캉스다. 네. 애가 크면 클수록. 네. 애가 어릴 때는 네. 적어도 그 부모의 어떤 완력과 힘으로 네. 뭐 특히 이제 돌아다니는 걸 좋아하시는 부부들도 네. 있고 뭐 부부간에도 그렇죠. 스타일이 다른데 네, 먹는 거 좋아하는 거. 그래서 네. 그럴 수 있지만 특히 여름철에는 무조건 호캉스야 돼요. 제가 이게 잠깐 망각을 하고 네. 그 재작년에 이제 요수를 데리고 네. 가족들하고 이제 차를 몰고 갔다 온 적이 있어요. 근데 네. 여름에 바닷가 너무 습해요. 아... 그 뭐 이제 젊을 때 네. 미혼일 때 뭐 네. 해변으로 가요 이런 거 아니에요. 네. 애들이 아빠 끈적끈적 짜증나 네. 이렇게 한번 이제 그 네. 하기 시작하면 네. 감당이 안 됩니다. 같이 짜증이 나요. 안 그래도 짜증나 죽겠는데. 야. 그래서 시원한 에어컨 틀어놓고 네. 멋진 바다를 안에 실내에서 네. 바깥을 보는 거 너무 좋아요. 아. 네. 그러다가 배고프잖아요. 네. 주문하면 다 나와. 네. 네. 그리고 다 움직여도 돼. 네. 내가 갔다 올까? 네. 이래도 돼요. 네. 한 2박 3일 봉사하면 그 다음에 한 일주일은 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아, 호캉스 너무 좋은 아이디어인 네. 것 같습니다.